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제가 i7 6950X를 지금 입술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뭐 사진이나 아니면 자세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CPU Z 정보를 보면은 네, i7 6950X로 돼 있고, 브로드웰 E 프로세서 중에서 가장 상위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0개의 코어가 사용되고, 네, 20개의 스레드가 동작하는, 네, 그런 프로세서이고요. 3GHz로 기본 동작하고, 그리고 톱스터가 동작하면 더 클럭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킹을 하면 좀더 성능이 좀 많이 올라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클럭이 애초에 좀 처음에 좀 낮게 나왔다 보니까, 그리고 코어가 10개나 되다 보니까 클럭을 조금씩 올려도 성능이 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캐시를 볼 때도 좀 차이가 있는데, 네, L3 캐시가 네, 25메가나 됩니다. L3 캐시가 25메가나 달하는 네, 아주 큰 용량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프로세서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작업들, 뭐 인코딩이나 아니면은 뭐 동시에 뭐 여러 작업들을 동시에 수행한다거나 그런 작업할 때 확실히 성능이 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 자업 관리자를 열어서 봤을 때도 지금 CPU에서 네, 보면 코어가 지금 위쪽에 지금 보이는 게 10개가 이제 실제 물리 코어고, 아래쪽에 이제 10개가 이제 히트가 동작해서 네, 지금 동작해서 지금 뜨는 거죠. 지금 보면 가상 밑에 건 가상이고 위에 건 실제 물리 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보면 10개죠. 위에 거 10개. 그리고 제가 실제로 동작했을 때그 시네벤치에서 확실히 성능이 좀 많이 올라간 게좀 보였는데, 제가 실제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보면 네, 간단히 먼저 CPU 먼저 이거부터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면은 네, 지금 이게 실제 제가 동상을 캡처하면서 지금 찍고 있는 거라 조금 느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동시에 노란색 칸막이가 여러 개가 뜨면서 동시에 빨리 그림을 그리죠. 네, 지금 보면은 저 연산을 시켜서 저게 적용하는 건데, 저 정도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실제로. 네, 지금 보면 오버도 안한 기본 상태인데 지금 저 정도 속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좀더 크게 놓고 볼게요. 다시 한번 돌려보면, 아, 지금 어차피 이렇게 작게 뜨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뜨는 부분이 네, 훨씬 더 빨리 이렇게 감겨서 지금 나오죠. 네, OpenGL 테스트 결과 같은 것도 나중에 제 블로그에서 볼수 있고요. 보면은 확실히 그 인코딩을 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작업할 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걸볼수 있었고요. 근데 그 코어 한 개당 그 속도로 보면은 그냥 예, 3GHz 정도의 네, 사실은 좀 클럭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실제 사용해 보면은 그 간단한 작업만 실행하고 막 그런 용도로만 쓰면은 사실 체감상으로는 오히려 좀 제가 그 전에 i7 6700K를 썼었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좀 느린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오버를 하면 속도가 좀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제가 추후에는 또 이걸 오버를 해서 네,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6950X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